안녕하세요. 펍지 배틀그라운드 총괄 PD 장태석입니다. 이번 3월 펍지 배틀그라운드가 무려 66번째 업데이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지난 5년간 66번의 업데이트를 하는 동안 여러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총 8개의 맵을 만들어서 선보였으며 최근 프레이트 플레이까지 정말 다이나믹한 라이브 서비스를 진행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고 계신 플레이어 여러분들께 펍지의 모든 팀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플레이어 여러분들의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펍지 배틀그라운드 인게임 개발 총괄 디렉터 김태현입니다. 앞으로도 펍지는 플레이어들의 플레이 경험을 풍성하고 즐겁게 하기 위한 컨텐츠들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게임 컨텐츠 개발 유닛은 앞으로도 또 다른 새로운 맵을 선보이고 기존 맵들의 추가적인 재미와 안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월드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차량, 무기 등 다양한 피처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VR 플레이 경험 외에 즐거움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고민을 하여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펍지 배틀그라운드 아웃게임 개발 총괄 디렉터 김상균입니다. 플레이어들이 로비, 전적, 상점 등의 플레이 외적인 부분에서도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유저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피드백에 귀 기울이고 유저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그리고 필요한 양질의 컨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펍지 배틀그라운드의 캐릭터와 아이템 디자인 총괄을 맡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리려는 보상 아이템은 5주년을 맞아 새롭게 탄생한 트랙슈트입니다. 오래전부터 펍지를 플레이해오신 유저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떠올리실 만한 의상이 바로 이 노란색 트랙슈트일 텐데요. 얼리억세스 시절부터 펍지를 대표해오던 의상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5주년을 맞이하여 패치와 포인트 컬러를 조정하였고 과거의 펍지와 오늘날의 펍지가 공존하는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과거의 트랙슈트가 조금 더 얼리억세스 시절의 펍지와 같은 날것의 느낌이 드러나는 의상이었다면 업데이트된 트랙슈트는 조금 더 세련되어진 현재의 펍지와 닮았다고 볼 수 있죠. 다음 아이템은 펍지의 레거시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아이템인 레거시 코트의 재해석입니다. 어찌 보면 펍지를 오래 플레이해오신 유저들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레거시 코트를 이번에는 신규 유저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형태로 조금 더 캐주얼하게 재해석을 해보야 하는데요. 기존 의상의 코트의 형태를 상의 자켓 형태로 조정하여 조금 더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의상으로 표현해보았고 왼쪽 가슴에는 5주년을 기념하는 훈장도 포인트로 부착하여 유저분들에 대한 저희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보상들이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보상들은 3월 23일부터 게임 내 특별 보급 이벤트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 이벤트, 로그인 이벤트, 친구 초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장에서 뵙겠습니다.